전화를 마음에 담아선 안 된다 그리 버텼을 때 사실은 그때만큼 두려운 적은 없었습니다. 전하께서 제 개우는 걸음을 멈출까봐. 눈 감아도 나는 보여요. 바람이 말해주니까 다녀간 걸음을 따라 살며시 맴도는 그대 향기로 이제 그리워도 나는 웃어요. 손끝에 아니 내 맘 가득 머물던 그대 손길이 나를 살게 하니까 이렇게 아름다우니 머릿속에서 생각을 떨칠 수가 없지. 그런 농도 할 줄 아십니까? 그간 해온 팔불출 짓에 비하면이야 이 정도 농이야. 대궐에 돌아가는 대로 첩지부터 내릴 것이다. 정말 그리해 주실 작정이십니까? 당연히 그리해야지. 또한 오직 너만을 위한 정각도 지어줄 생각이다. 우리 둘이서만 오순도순 지낼 수 있는 특별한 곳으로. 거기에서 토끼 같은 자식들도 낳고. 왜? 무슨 수심이 있는 것이냐? 국군이 발표됐는데 첩지 얘기가 나오면 큰 논란이 될 것입니다. 또한 제 신분이 전하를 공경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. 전하를 공경에 처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. 왕의 여자는 왕의 여자일 뿐 누가 감히 출신을 거론해? 첩지는 필요 없습니다. 그저 전하 곁에 있을 수만 있다면. 조만간 사람을 보낼 테니 그때 궁으로 들거라. 전하. 헌데 옥정아. 네가 어릴 때 너를 비누로 만들어 주겠다던 어느 도령 기억나지 않느냐? 예?